가장 마음 깊게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나의 육신에 들어오실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고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과 제일 동행할 수 있는 첫 시간의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들끼리라도 우리끼리라도 삶을 나누면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셨고 내가 지금 어떤 고통이 있고 이런 것들을 삶을 나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신 것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바로 퀘이어트 타임의 큐티 나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